제 가정에다 5월이 되면은 고민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일, 어머니주일이 아니고 어버이주일이라고 하죠. 왜냐면 아버지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는데, 캐나다는 파더스데이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있기는 한데, 그죠? 참 이런 슬픈 세상이에요. 아버지들에게 슬픈 세상인데, 여러분 효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 뭐 7~8가지 유명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네 가지를 추려서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간략하게 제목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셨는지,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들어보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가 내가 결혼 승낙해 줄게. 그럼 승낙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 너 엄마의 심장을 갖고 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심장 가지고 가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심장이 엄마 심장이 이제 애한테 뭐라 그래요? 얘야, 천천히가 다칠까 두렵다. 천천히가 뛰지마. 천천히가 이랬다는 거예요, 심장이. 아,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신 분? 아, 이거 해드려야 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썼던 건데, 경북대학교 박찬석 교수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꼴등을 했는데 성적표를 유지해가지고 1등을 했어. 1등으로 고쳤어. 근데 그거를 이제 온 아버지가 온 동네 막내에 소문내면서 하나뿐인 돼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봤죠. 세 번째는 치매 초기인 아버지가 자녀와 까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까치.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까치라고요, 까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얘야, 네 아버지는 너가 똑같이 꼬맹이일 때 아빠 저게 뭐야? 그러면 저거 까치야. 그거를 수백 번도 더하면서 너를 너무 귀여워했었다. 그 올망졸망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귀여워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봤죠? 그 들어봤고, 마지막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울게 만든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의사가 된 아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자기 엄마가 맹인이에요. 그 맹인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시골에 맨날 뭐 가더라도 집도 안 들리고 집에 찾아오면 모른다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막 이랬던 그 맹인 어머니를, 맹인 어머니가 나중에 죽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러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아들은 친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그 맹인은 너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각막을 떼서 이식시켜줬다. 그래서 네가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감동적인데 사실 소설이에요. 각색된 소설이, 진짜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제가 다 추적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각막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동을 주려고 거짓말로 만든 거죠. 감동만 주면 가짜도 괜찮다, 진짜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퍼져 있어요, 그죠? 네 번째 마지막 얘기는 가짜니까 여러분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대신 어머니를 당신에게 주셨다, 자녀에게 주셨다, 그죠?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자녀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감동적인 얘기지만,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려고,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깎아내리면 어떡해, 그죠? 하나님의 성품,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에. 감동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에, 그죠? 부모님이 비성경적인 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면 어쩌라는 걸까요? 그죠? 혹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마. 야, 너 교회 가지 마. 아니면 도둑질을 시켜. 야, 어디 뭐 좀 훔쳐와. 그런 모든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라는 걸까요? 모든 일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라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켜요? 안 시켜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시키죠.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시키지 않는 이 특수한 예를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럴 때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예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반기를 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 그런 예를 끄집어들어서 반기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의도가 뭘까요? 네? 그렇죠. 하기 싫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가 싫은 거야. 요즘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렇게 순종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일단 첫 번째 나는 순종하기 싫거나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내가 정말 순종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하는 존재냐? 우리 부모님보다 옳은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자, 낫, 괴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낫, 괴. 무슨 뜻이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낫, 괴. 그런데 요즘 40, 50대 좀 그 신조어를 모르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자, 낫, 괴가 뭔지 알아? 라고 아빠, 자, 낫, 괴가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자식을 낳으면 괴롭다. 자, 낫, 괴. 자식을 낳으면 괴롭다. 웃기죠? 근데 정말 자식을 낳으면 괴롭다라고 부모들이 생각하냐?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한 20, 30대의 젊은 부부들은 가끔 애 때문에 괴롭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40, 50대가 넘어가면서 50, 60대가 되면서 자식 때문에 괴롭다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간혹 있겠죠.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간혹 정신 나간 부모가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자녀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 때문에 울 일도 많았지만 웃을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자기 부모 정말 싫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도 그 자녀 때문에 행복했다는데 자녀는 부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좀 안 가요.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신 이화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화정 목사님이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을 썼어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간이에요. 신간이다 벌써 2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나 뭐 기회가 되면 사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책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1984년 8월 26일에 저기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분, 엄마와 아빠와 아들 화정, 이 세 사람이 교회에 처음 가게 돼요. 84년도에 처음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이 생기면서 어머니 오순심 권사님은요, 대략 30년이면 한 만 일이 넘잖아요. 좀 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짧으면 3줄, 길면 한 10줄 정도의 짧은 신앙 일기를 씁니다. 일기.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이제 아들이 50이 넘었잖아요. 이제 50이 넘어서 발견해서 그걸 읽고 그 일기를 토대로 수필 형식으로 쓴 책이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이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그 일기를 보면은요. 두 분은 평생 염전이 뭔지 알죠? 소금 만드는 곳.
염전 노동자로 살았고요. 논밭에 노동자로 가난하게 핏뽑고 이런 노동자로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은 매일 고난의 연속이었겠죠. 뭐 밭일 하시는 분들이 뭐 큰 돈 벌겠어요. 그것도 소작농인데. 그죠?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분들이 말하는 유일한 낙은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였어요. 야, 교회 가는 게 유일한 낙이래. 여러분은 교회 가기 싫잖아. 근데 이분은 교회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새벽 기도 후 노동. 오전 8시 주일 예배 후 노동.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노동. 그리고 와서 또 노동하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게 그만 개가 대략 넘는, 대략 38권 정도 돼요. 그거의 기도에, 그 안에 삶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죠. 그 일기가.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러면 그 결말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해피리 에버 애프터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아버지는 도중에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 경운기를 이렇게 돌리다, 경운기 뭔지 알죠? 경운기 돌리다가, 원래 경운기 돌릴 때는 맨손을 돌리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장갑 끼고 돌리다가 보면 장갑이 껴가지고 손가락에 딸려 들어가서 잘려요. 그래서 경운기 시동 걸다가 그렇게 장갑이 딸려 들어가서 손가락 하나를 잃으셨어요. 근데 그걸 치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또 뭐 아프시기도 하고 치료하려면 정확히 치료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논에서 또 피를 뽑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는 그러면 잘 사셨냐? 어머니도요? 그 나쁜 놈의 자동차가, 어떤 놈의 자동차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이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고 10개월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가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해피엔딩도 아니고 예배를 빠져야 할 때는요. 아, 나 예배 빠지기 싫은데 하나님 정말 그 돈이 가난이 무슨 죄인 그 죄인지 예배 빠져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두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러 갔어요. 그 삶이 안타까우니까. 근데 너무 심하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새벽기도를 빠진 거야. 피곤해서. 한번 너무 심하게 도와주고 피곤해서 새벽기도 빠진 거야. 근데 새벽기도 동지였는데. 이분이 다시는 그분 내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새벽기도를 빠지게 만드는 죄를 짓다니요. 뭐 이런 식이야. 우리는 밥 먹듯이 빠지는데.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 일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소소한 삶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원망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뭘 잘못했어도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신앙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렵게 아들을, 외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야. 입에 빠지지 마.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예배할 때 졸면 안 돼. 그리고 선교사가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로 지극정성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이렇게 키운 거예요. 혹여나 자신이 일찍 죽으면 자기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런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난 새벽 기도 가서 새벽 전을 쌓아야 돼. 이러면서 그 예배 참석과 새벽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이 아들이 원래는 돈을 벌고 공대 나와서 돈을 벌고 이렇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시름시름 아프다가 목사님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아마 하나님의 목회의 길을 가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실제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장학금까지 받아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교회에 담임 목사로 13년간 계시는 분입니다. 이민교회 성도들이 자기 담임 목사가 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나 좀 우리 교회 좀 섬겨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우리 아들 박사 목사 됐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박사 목사 됐다고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평소 이제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야, 나 죽으면 엄마가 쓴 일기를 보거라. 꼭 읽어보거라.
엄마가 쓴 일기를 꼭 읽어보거라 그랬대요. 근데 엄마는 평상시에 일기 쓰는 게 안 보여. 일기는 제대로 쓰면서 그 얘기를 해야지. 자기 봤을 때는 일기 쓰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무심결에 이 모든 걸 흘려 넘겼죠. 엄마가 자기 일기를 보라 그러는데 뭐 안 봤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국에서 아프다는 소식에 귀국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아빠는 치매 초기가 있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면 치매를 좀 이렇게 경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아빠는 먼저 모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가까운 곳에 집에서 이제 같이 아버지랑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엄마도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아빠도 둘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더 좋은 요양병원에 모신 거예요. 이제 두 분을 같이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살았던 그 허름한 집을 처리해야 되니까 가서 짐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리하다가 다락에서 38권짜리 그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해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쯤에 엄마도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50이 한 넘은 아들이 엄마는 치매가 오지 아빠는 치매 뭐 중기 정도 되셨지 그래도 아빠는 좀 그래도 몸은 안 좋으시지만 정신이 치매치고는 그래도 정신이 좀 괜찮대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엄마가 자기의 치매가 오면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못 해줄까봐 아들한테 꼭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근데 엄마가 너를 성북구 봄운동 다리 밑에 누가 버리려던 걸 나 주라고 해서 데려와 키웠어야. 이런 거예요. 전라도 분이니까 약간 키웠어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너 정말 누가 버릴라 그러는데 내가 나 주라고 나 애 없다고 나 애 키우고 싶다고 해서 나 주라고 해서 데려와 키웠어야. 그걸 50년 만에 공개하는 거예요. 50년이 넘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 어른들이 전쟁통에 이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전쟁통이었으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삼촌하고 숙모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엄마 아빠는 너를 진짜 친자식처럼 키웠고 나도 너를 정말 조카처럼 친조카처럼 키웠다. 우리는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놀라운 가족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0년 전 자기가 다리 밑에 놓고 갔겠어요? 던졌겠죠? 그죠? 던졌으면 그냥 죽을 뻔한 그 사람을 가슴으로 키워준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이분이 이거를 제일 처음에 뭐 창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있다가 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내 엄마한테는 그 손자 손녀죠. 그죠? 손자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책으로 편 거예요. 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기회 되시면은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분이 이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한 거야. 친엄마인데도 못했는데 친엄마가 아닌 나를 가슴으로 낳아준 엄마라면 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한 거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전화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누구의 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연의 엄마로 주연의 아빠로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로만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을. 엄마, 아빠 이름을 불러주면서 건방지게 이름만 석자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의 존함을 사랑하는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한번 해주려는 거죠. 그죠? 누구누구 씨. 왜? 너 미쳤냐? 이러면은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죽을 뻔했다 이놈아 이렇게 그러겠어요? 설마 아니라고 하시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제 이름 뒤에 수식어로 붙어가지고 살아온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내 이름 뒤에 수식으로 붙어왔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국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엄마 아빠에게 저는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소중하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죠? 완벽한 부모가 완벽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모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부모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했어요. 아버지는요, 이렇게 다 빼주고도 또 한 조각을 빼주죠. 여기를 채워주려고. 여기 있으면 여기 빠진 만큼 이렇게 자녀가 안정하죠. 계단 딛고 올라가라고 아빠는 이렇게 계단이 되어줍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래서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하는 부모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능력 이상이다. 자신의 능력 이상이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으로 정말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러라고 어버이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을 법적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법적으로 안정해도 잘 하니까? 아니겠죠. 오직이 안 하면은 법으로까지 정해서 이날이라도 제발 좀 해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에는 교회 다 나와서 엄마 옆에 손붙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놈의 자식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그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마더스데이에 대해서 한번 그 유래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마더스데이인데 마더스데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마더스데이는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겠지. 안나가 남자는 아니겠지. 자비스라는 사람이 감리교회 여성인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의 평상시에 그 살아왔던 거를 기억하면서 일주기 됐을 때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의 그 뜻을 너무 깊게 안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2주년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 우리 엄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엄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마더스데이가 된 거야. 마더스데이가. 그럼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엄마가 그 주변 사람들과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엄마가요, 생전에, 그때 당시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생전에 시민전쟁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호르몬이가 돼버리잖아, 남편이 죽으면. 그죠? 호르몬이가 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들이 또 전쟁에 나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처, 전쟁 때문에 파탄난 그런 모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이런 사회봉사를 했던, 그걸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더스데이는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나 낳아주셔서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마더스데이의 의도는 뭐였냐면 어머니들의 헌신으로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겠다. 그게 엄마였던 거야.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고아들을 품고 그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그 자기 엄마의 뜻을 받들어서 그걸 캠페인으로 만들어서 했던 게 그게 마더스데이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마더스데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하루 쉬시면서 격려 좀 받으세요. 우리 낳았으니까 격려 좀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근데 원래 마더스데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그 운동의 취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국가 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러면 마더스데이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상술이 끼어들어서 막 선물 사드리고 막 꽃 사드리고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마더스데이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전쟁으로 있어서 상처받은 가족들, 깨진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로서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이 세상을 엄마, 진정한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마더스데이예요. 이게. 이게 마더스데이인데 지금은 잘못되버렸어요. 의미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깊은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죠.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더 깊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니까 상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더 깊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우리 존경받는 인물이죠. 근데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죠? 그럼 뭘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윗이? 남의 집 여자나 건드려가지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사람이나 쳐 죽이고, 그죠? 인구조사나 해가지고 자기 명성이나 높이려던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불륜남이, 그죠? 이놈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봐요.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여덟째 아들로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부모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철저하게 무시당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배도 못 받으시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구원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예수님.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철저하게 현재도 무시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부모로부터 무시당한 게 예수님의 그 철저하게 무시당함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 정말 이게 엄청난 건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무시당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육신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어요. 철저하게 배신당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을 위기까지 처해졌어요. 잠깐만, 끝내.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하네, 목사님의 마음을.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이 배신당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역시 자기 피로 구원해 준 그 모든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속해 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는 뭐 할 말도 없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잖아요. 철저하게. 그죠? 철저하게 배신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배신을 당해요. 다윗도 배신을 당했어요. 이 두 가지 무관심과 배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 감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요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한 번쯤은 살아봤냐 이거죠. 다윗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감동하는 삶을 죄도 많이 짓는데 우리는 지을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죄를 엄청나게 쉽게 짓는데요. 엄청난 죄를. 근데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감동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추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동기부여가 부족한 거예요. 신앙의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부여가 왜 부족할까요?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동기부여가 왜 부족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사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냥 뭐 적당한 삶은 되지.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 봤어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제 아침 먹여줘야 되는데 아 하나님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침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동기가 안 생기네요.
아씨 이런 부모 봤어요? 이런 부모 없어요. 왜 그래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죠? 어느 부모가 아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학교 보내기 싫죠? 왜 이렇게 돈 벌리기가 싫죠? 이런 부분 봤어요?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VIP를 위해서 동기부여가 안 될까요? 동기부여 왜 안 될까? 부모가 아니니까 입장 안 바꿔봤으니까 VIP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어쩌면 내가 정말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나한테도 의미가 없는데 저 사람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나한테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정죄하려고? 아니죠. 정신 차리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짧은 세상 살면서 정신 차리자는 거죠. 부모가 자녀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 거에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저를 동기부여 시켜주세요.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감동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그 부모님 구원을 받으려면 그 부모님 주변에 엄마 아빠 주변에 신앙인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이 없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신앙인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죠? 목장이나 집에 초대도 하고 교회에 초대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에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목사님을 만나서 그죠? 복음을 들어야 되겠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을 영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 부모님 구원받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여기서 전화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효도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밟는 땅에서 다른 부모님들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그죠? 다른 부모님들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한국에 있는 내 부모님에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은 엄청나게 돼요. 우리 부모 가족권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와. 목장도 안 가. 그죠? 그리고 섬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누군가 가서 해주기를 바래.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더 해야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갚아드리는 방법은 뭐냐?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마더스 데이의 의미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게 마더스 데이의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 식구 여러분, 정말 이제 어차피 우리 몸은 후패하고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봐야 90년. 90년 산 이후에 어떤 삶으로 여러분 삶을 평가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 라면서 그 일기를 볼 때 가슴 뭉클하고 그래야지 이거 뭐야? 창피하다 이 인생. 덮고 불태워버리고 싶다 일기를. 그런 인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5월 달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 깨닫고 또 우리도 사랑 그 사랑에 갚아드리고 우리 주변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가장 최고로 또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